저는 차원도 차원. 이렇게 하고 네 거는 네가 챙길 줄 알아야 돼.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드는 거야. 세나. 이렇게 하고 이게 여기 항상 수직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A는 자, 오늘 해변항을 가려고 했는데 물때 시간을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다가 오다 보니까 던질만한 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원래는 제가 갑오징어 원투를 좀 해보려고 해변항 쪽을 좀 가보려고 했는데 제가 물때 시간을 못 맞췄습니다. 시간을 낮에 좀 일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딸이 지난번부터 계속 쭈꾸미 낚시 좀 가자고 해가지고 그냥 같이 무작정 오게 됐는데 역시 물때 시간이 안 맞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다시 해변항 갔다가 저희가 국도로 왔는데 다시 백을 해서 수령항포구라는 데를 왔습니다. 여기 뭐 작은 내항이 이렇게 생겼고요. 외항도 그냥 이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날이 오늘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이고 오늘 물때가 구물? 구물일 거예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만조에서 오늘 만조가 3시 30분? 근데 지금 5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초날물 상황이고 진행 중이고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딱히 뭘 잡는다 이런 생각으로는 하지 않고 우리 딸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3학년 때 재작년에 백사장에서 한번 던져보고 못 던져봤어요. 그래서 딸내미 사람도 여러 명 있고 하면 어떻게 던지는지 좀 알려주고 자 우리 딸 이거 좀 잡고 있어봐. 자 제가 채비를 좀 묶어주려고 했는데 채비를 안 가져왔어요. 제가 잘 만들어 놓고 근데 지금 원줄에다가 직결 매듭을 했는데 합산은 1.5예요 제가 원투용 때 쓰던 묶었는데 직결 연결로도 실제로 워킹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추가 싱커가 애기 훅보다 길면 캐스팅하면서 윗줄에도 잘 엉키지만 밑에도 길면 잘 이렇게 엉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묶었는데 이 잘못 묶었어요. 라인 커터도 없어가지고 그냥 합사를 끊으려면 합사는 불에 또 약하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묶어야 되겠어요. 어쨌든 길이를 추를 훅과 비슷하게 맞추는 게 가장 좋은데 엉키지도 않고 뭐 할 수 없으면 조금 짧아도 됩니다. 그러면 쭈꾸미 갑오징어가 다 잘 붙어 있다면. 근데 지금 기상 상황은 뭐 하늘이 저쪽에는 먹구름이 있긴 한데 거짓말같이 바람도 불다가 멈췄고 해가 떨어지기 전인데 지금 바다 상황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만조에서 초날물 한 1m 정도 빠졌을까요? 저기 벽 쪽에 보니까 근데 이쯤에는 뭐 쭈꾸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있으면 물어주면 고맙고 선상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손톱이 깨져서 먹물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손톱도 마치 손톱에 뗏긴 것처럼 꼬질꼬질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너그럽게 봐주세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좀 일부러 짧게 그렇게 짧지도 않겠네요. 자, 해서 이 정도. 자, 훅과 비슷하죠? 이것도 잘못하면 여기 이 정도쯤이면 엉키진 않겠네요. 자,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예, 던지면서 이게 원줄에 위로 엉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 캐스팅 모델 우리 딸 우리 딸입니다. 제 딸이고 근데 캐스팅을 알려주려고 했더니 멈치에다가 많이 아는 것도 없고 제가 뭐 어부는 아닌데 어쨌든 과거에는 원투 끊었으니까 지금 다시 원투 인해서 슬슬 원투 끈화 돼가고 있으니까 재작년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던져봤던 거를 기억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는 딸내미 연습은 이쪽 내항에서 시키고 딸 이쪽으로 저는 반대쪽 외항 쪽으로
원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그냥 아빠가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응. 그냥 던지는 것만 그냥 아빠가 한번 지켜볼게. 응? 저 우리 딸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 아빠가 진단을 하지. 그래도 재작년에 한번 던져봤으니까. 처음에 해야 될 게 뭐지? 뒤를 살핀다. 그렇지, 뒤쪽에 누가 사람이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그 전에 해야 할 행동이 풀어. 아니지. 아니야. 푸는 게 맞는데 손에 쥐는 걸 그립이라고 해. 자, 아빠는 보통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손이 작거나 손이 크거나 해도 새끼손가락이면 이렇게 하면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던지시기에. 자, 새끼손가락을 이쪽에 놓고 손바닥 한 번만 펴볼래? 아, 이쪽. 자, 이쪽에 새끼손가락을 넣으시고, 자, 이게 이걸 베일이라고 해요. 요 실 감아주는 걸 라인 롤러라고 하고, 이 전체를 스피닝 릴이라고 합니다. 선상에서 쓰는 그런 릴이 아니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하는 그런 낚시에 많이 쓰인 릴을 스피닝 릴이라고 해요. 자, 이게 던지시기 전에 역회전 레버가 밑에든 뒤에든 어디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해주시면 이 라인 롤러가 반대로 가요. 자, 반대로 가고 다시 해주시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이렇게 다시 안 돌아가게. 자, 이 상태로 해서 라인 롤러가 실타래, 이걸 스풀이라고 하는데 스풀과 수평이 되게, 아니 수직이 되게 이렇게. 자, 이 사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검지를 펴서, 검지만 펴서 거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손톱 기르네 우리 딸. 아, 잘라 그랬네. 자, 아무튼 이렇게 거는 겁니다. 걸으시면 저쪽에 무게가 있으니까 이 손가락에 걸려서 빠져나가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하고 뒤에 사람이 있는지 보고, 사람 있으면 절대 던지면 안 되고. 앞으로 한 발짝만 나갈까? 자, 뒤에서 좀 볼게. 자, 뒤로 해서 던져봐. 옆에도 사람 있는지 보고 뒤에도 사람 있는지 보고. 자, 던져보세요. 그렇지. 자, 우와, 되게 생각보다 되게 잘 던졌어. 자, 그러면 떨어졌으면 이제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풀리게 그냥 둬. 추가 가벼우니까 그냥 둬. 그래서 저 앞에 줄이, 이걸 원줄이라고 하는데 줄이 있으면 이 베일을 딸깍 닫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늘어진 줄, 이 늘어진 줄만 감아봐. 천천히. 자, 천천히. 더 감아. 더. 그게 팽팽해질 때까지. 안 보여? 그러면? 보인다. 보여? 자, 손 놓고. 줄 때는 다시 새끼손가락 이렇게 하고. 물론, 잠깐만. 없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힘도 주기 좋고, 이게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넣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보편적이고요. 자, 우리 딸은, 그렇게 할 거야? 두 번째 손가락? 자, 그렇게 하고. 이 낚싯대 뒷부분이 팔꿈치에 걸치는 거예요. 처음엔 잘 힘들겠지만, 손목을 살짝 꺾고, 죄송합니다. 살짝 꺾고, 팔꿈치를 굽히고, 낚싯대를 들고, 릴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닥이 느껴져? 수현이가, 아니, 우리 딸이 감아봐. 자, 감아봐. 해서, 팽팽해졌지? 응. 우리 딸 느낌에. 응. 위로 턱 쳐봐. 그렇지. 무거워? 응. 무거우면, 위로 팍 치는 건데, 자, 낚시하는 방법은 잠시 아니, 후에. 안 던져봐서. 그렇지. 그럼 회수해봐. 더 감아봐. 예. 한 번밖에 안 던졌으니까 낚싯대를 위로 세우고. 그렇지. 감을 때는 빨리. 그렇지. 가까이 왔을 때 톡, 위로 톡. 그래서 또 감으면 되지. 그렇지. 오, 잘하네. 일단. 자, 아빠가 알려줬던 거 이제 기억해봐. 자, 잘 보고. 아니, 그 역회전 해보는 건 늘리지 마. 안 건드려도 돼. 자, 저걸 보면 되는 건데, 아빠가 순서를 잘못 알려줬나 봐.
그리고 던지기.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지금까지는 좋아. 지금까지는 좋아. 자, 한 번 더 던져보세요. 괜찮아. 자, 다시. 그렇지. 이렇게 하고, 이제 회수할 땐 빨리 감아야지. 회수해, 감아야 돼. 지금은 던지기부터 외워야 되니까. 자, 가까이 왔을 때 톡 쳐서 빨리 감으면 되지. 아빠가 너무 많이 알려주나? 아니야. 자, 이제 알려줄게. 우리 딸이 잡고서 아까 던지려고 할 때 이렇게 잡았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 팔이 이렇게 갔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건 너무 안 좋은 자세야. 그 자세를 한번 담아볼게, 아빠 영상으로. 자, 이건, 이건 내 주위에 옆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나는 어느 방향으로도 마음대로 던지겠다, 이 자세니까. 이렇게? 자, 아빠가 자세를 잡아볼게. 팔을 위로 올리고, 잠깐만. 이 자세. 그리고 왼손은 끝에. 이렇게 하고, 뒤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릴 대가 땅과 수평으로 앞에 봐 이제. 뒤에 확인했으면 앞에 보고 가슴도 바닥하고 정면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릴대가 이만큼 지나갔을 때 위에서 수현이 머리 위에서 팅 놓는 거야. 이렇게? 우리 딸 그렇지. 잡고 있다가 자 여기 정비까지는 아빠가 해줄게. 이 자세가 정투입니다. 이 자세를 왜 우리 딸에게 알려주려고 하냐면 사람이 여럿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에 우타와 좌타가 나지 않고 방향성에 초점을 맞춘 캐스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딸이 해봐. 자, 그렇지. 하고, 그렇지. 다리 자세 좋고, 베일부터 벗겨야지, 베일. 저거, 처음에 던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깜빡하시는데, 물론 저도 원투할 때 많이 그랬습니다. 베일부터 벗기셔야 돼요. 이걸 수평으로 뒤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자, 앞을, 가슴 정면을 보고, 던져봐. 그렇지! 수현이가 저쪽으로 던지려고 했어? 아니. 아니지. 다시 감아봐. 자, 두 번째 캐스팅 했네. 개인적인 이 모양새는 대견스러워요. 제 배 위에서 놀던 제 팔뚝만 하던 녀석이 어느새 초등학교 5학년이 돼서 오케이 제 말귀도 알아듣고 작년까지는 짐승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베일 벗기고 어우 자세는 좋아. 그렇지 뒤로 하고 자 우리 딸 날아갈 때 아빠가 잠깐만 뒤에서 볼게. 이 팔이 오른팔이 우리 딸 정면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귀에 닿을까 말까 하게 이렇게 하면 수현이 가슴 쪽으로 정면 쪽으로 딱 날아가. 자 한번 볼게. 자 던지세요. 자 비거리 엄청나죠. 우리 딸은 지금 힘껏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회수해서 자 세 번 만에 이렇게 됩니다. 제 이 설명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채비 연결도 그렇지만은 제일 처음에 초보 입문 초심이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안 해보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안 해보셨으니까 당연히 힘드신 건 알겠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캐스팅이거든요. 자 이건 잠깐 위험하니까 널레미한테 잠깐 맡기고 원줄이 물에 담겼으니까 원줄이 이 실타래 스프레에 감겨있는 걸 원줄이라고 하는데 살짝 우리 딸이 던질 때 오른팔이 귀에 스치듯이 그렇게 가슴은 정면을 바라보고 얼굴도 뒤에 사람 있을 때 확인할 때만 뒤로 돌아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던진 걸 보니까 우리 딸이 정면을 쳐다보고 던졌는데 살짝 왼쪽으로 갔어.
그게 뭐냐면 우리 딸 팔이 이만큼 있다가 스치긴 스쳤는데 스치고서 이쪽으로 간 거야. 응. 오른팔이 방향타야. 수현이 우리 딸이 던지려고 하는 방향타. 지금 던지면 안 돼? 어? 야, 네가 저만큼 던지지도 못했마. 저봐, 저쪽으로 갔잖아. 자, 머릿속에 신경 쓰고, 그렇지, 뒤로 더. 일단은 지면과 수평으로. 더 내려야지, 더. 아니, 낚싯대 끝을. 그렇지, 그 정도는 하고, 이번에 힘 좀 줘봐. 슉. 자, 네 번 만에 엄청난 발전이죠. 우리 딸, 그래도 약간 저타가 난다. 한 번만 더 던져볼까? 자, 캐스팅이 어려워서 캐스팅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서 그런데. 나 여기서 못하겠네. 어? 아니, 뭐 던지는 게 문제니까 던지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자, 한 번만 더 던져보자. 그렇지. 자, 라인 롤러가 릴과 릴테와 수직으로 딱 갔을 때 스프를 베일을 벗기고 검지에 걸었죠. 자,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릴때 수평으로. 오케이. 자, 지금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걸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 딸이 지금 비거리 봉돌이 날아가는 방향은 지면에서 45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 딸이 날아가는 방향은 어린진작으로 약 30도 정도 낮게 날아갔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항상 캐스팅 방법편에서, 사실 캐스팅 방법편에서는 정말 대충 알려드린 건데 이런 현장에서 조금씩 더 알려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일부러 고각, 비각을 낮춰서 던질 때는 정면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그럴 때는 항상 놓는 지점은 45도로 놓으시려면 릴 대가 땅에 까먹고 있었어. 여기서 그렇지. 네, 정수리 머리 정면에서 던지면 그때 손을 여기서 풀었어. 그렇지, 맞아, 그거야. 아빠가 지금 아빠가 얘기해 볼게. 물론 딸과 저의 차이도 있습니다. 뭐 근력도 있겠고 캐스팅에 뭐 아무튼 제가 우리 딸보다 더 던져봤으니까. 자, 같은 무게로. 자, 조금 돌아가죠?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아빠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한 거는 우리 딸은 정수리 위에서 이렇게 수직에서 놓은 게 아니고 조금 늦게 놓은 거야. 손가락을 그때 이게 수직으로 놓은 게 아니고 이쯤에서 탁 놓은 거지. 그러니까 더 낮게 날아가서 더 앞에 떨어진 거야. 정반대로 이게 너무 일찍 놓아서 한 이쯤에서 놨다 그러면 하늘로 휙 추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비거리가 또 뚝 떨어집니다. 갈매기. 자, 팁은 이 정도로. 어? 쓰레기 잡았어요. 쓰레기. 하여튼 뭐라도 잡으니까. 야, 어떻게 또 이거 잡히냐. 10번이요? 자, 우리 딸. 자, 그냥 줘볼게요. 이제 시켜보기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번? 5번 캐스팅 했어요. 영상을 굳이 일부러 찍는 건 그냥 참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럿이 있을 때는 가장 안전해야 하는 게 캐스팅이니까. 자, 아직 다리 자세가 안 잡혔네요. 그렇죠. 이게 다리는 앞뒤로 적당한, 너무 쫙 벌려도 안 되고 너무 좁게 벌리면 던졌을 때 내 몸이 앞뒤로 휘청휘청하니까 듣기 싫은가 봅니다. 자, 이번에는 멀리는 나갔지만, 그렇죠, 맞아 좀 일찍 났어요. 그러니까 채비가 공중으로 좀 떴습니다. 오, 우리 딸 무슨 각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실수도 아주 제대로 해주는데? 자기야, 우리 딸 지금 여섯 번째 만에 정투 마스터 했어. 진짜 멀리 던진다. 아빠야. 네. 오! 아빠 오늘 저녁 소라로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섯 마리밖에 못 먹어.
오, 여섯 마리 씩이나 잡았어. 자, 우리 아들은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라서 이런 캐스팅이라든지 이게 좀 후기에 미늘은 없지만 그래도 좀 위험해서 아직까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고 있어요. 또 우리 딸은 또 아빠랑 어디 가는 걸 좋아하니까 그게 낚시일지라도. 자, 오른팔이 방향타. 자. 너도 웃기냐?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우리 딸 아빠 보고 치즈 한번 해보죠. V. 자, 저희 오늘 최고의 모델이었습니다. 저희 딸이고, 이 정도 알려드리면 참조는 되실 것 같아요. 항상 어디를 가든 9, 10, 11월, 11월 초까지 좀 이름 있는 곳, 뭐 안면도 용목항이라든지 오늘 제가 가려고 했다가 만졸아서 못 갔던 회변항이라든지 가면 사람들이, 조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옆 분들과 줄 엉키지 않고 잘 안전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정투예요. 던지는 모습을 끝으로 슉. 엄마 일로 와봐, 나 좀 많이. 에휴, 집어쳐 이 짜샤. 끝.